저는 술집 운영 중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을 정지당한 친구의 권유로 주점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시설비 50%를 투자하여 이익금도 50%를 배당받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저희 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에 다툼이 생겨 주점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저희 명의로 영업을 시작했고 제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익배당을 달라고 해도 저희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제가 투자한 시설비를 반환하고 싶은데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건 우리 저 김영주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뭐 친구끼리 동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결국 깨졌죠. 근데 이게 지금 동업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업하겠다는 얘기는 이 동업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을 합니다. 네. 조합 계약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어떤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계약 해제를 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걸 이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거. 네, 원상 회복 의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조합 계약은 좀 특수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계약 관계에서 인정되는 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하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요. 이제 흔히 조합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조합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 뭐 조합을 하게 되면 뭐 해산, 청구라는 탈퇴, 그다음에 조합은 제명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 계약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조합을 이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나오고 싶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수한 게 지금 뭐 친구 혼자 영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하고 본인은 동업 계약은 했지만 예. 이게 처음부터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친구 혼자 영업을 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요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합 계약 같은 경우에 한 명이 지금 그만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네. 뭐 여러 명이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두 명의 조합 두 명이 동업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가고 하면 나간 사람은 나가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 영업하는 거죠. 네네. 그 하면서 이제 나간 사람한테는 나간 사람이 나갈 당시에 예. 탈퇴 당시에 이 지금 주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점에 영업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뭐 그 손이 개인적으로 지금 50대 50이라 50%라고 했으니까 50%에 따른 그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서 50%의 지분 평가를 해가지고 지분대로 환급을 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건 자기가 투자한 시설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영업 시작할 때 50%를 자기가 댔던 돈 돌려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거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탈퇴 당시에 조합 나갈 당시에 그 재산 상태를 봐가지고 환급 받는 거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네. 지금 친구가 영업을 시작하고 이익배당도 거부하고 한 상황이고 자기는 그럼 난 나갈 테니까 없던 것으로 하고 투자비 돌려받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영업을 같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나와버린 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연 영업을 같이 했을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뭐 관련 판례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영업을 하다가 나올 때랑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 그러니까 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 나가겠다 예. 하고 나갔으니까 요 때에는 투자한 시설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돈을 냈던 네. 돈, 그러니까 뭐 이걸 뭐 흔히 조합에 출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자금 전체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은 이게 나가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빠지면 그건 명의를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뭐 행정적인 문제라서 그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히 보면 뭐 사업자 자기가 사업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뭐 처 명의로 한다든지 네. 뭐 어머니 명의로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일단 요 민사적인 이 검정관계 해결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고요. 예. 관계도 아, 없고 네. 뭐 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누가 하냐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